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원미래 뮤직비디오 치즈가 올라왔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태국 힙합 음악이 그렇게 막 많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이건 단지 저희 느낌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도 막 다 멈추게 되고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미래는 꿋꿋이 자신만의 작업을 계속하죠. 프로듀싱을 보면 여기 마이크 베가스라는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래퍼들이랑 작업을 했더라고요. 뭐 테일러 갱의 셰비우드, 야까리, 뭐 리키드, 뭐 이런 래퍼들이랑 작업을 한 프로듀서인 것 같습니다. 가사는 여기 또 올려져 있길래 해석을 해보면 또 원미래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는 그런 가사입니다. 아시죠? 막 후계도 뭐 나는 이 비싼 자켓, YSL 자켓에 뭐 많은 돈 썼어, 뭐 내 큐반 링, 큐반 체인은 빛나, 뭐 이런 얘기들 아시죠? 원미래는 뭔가 자신의 어떤 가사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마치 그 미국의 흑인 래퍼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래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죠. 한국에 도끼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원미래 치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o YSL jacket, 시구만. Hmm. 저거 되게 핫한 아이템이었죠. 되게 YSL 스테디움 자켓 해가지고 여기 그 팔 부분에 이렇게 라인 쳐진 거 있잖아요. 예, 네, 저거 되게 인기였지. 그냥 원미래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비디오를 촬영하는 게 매력이지. 근데 난 좀 놀란 게 있어. 댓글 다신 예전에 태국 구독자분이 저는 1900가 원미래 올드 브라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거 브라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난 그건 또 몰랐지. 오케이. 야, 이거는 플로우가 그냥 릴 베이비처럼 막 그렇게 느껴진다. 뭔가 태국 래퍼들 중에서 뭐 제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얘기는 많이 했지만 뭐 패션, 라이프스타일, 뭐 애티튜드 이런 거 자체가 솔직히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얘기하면 태국 래퍼들끼리에서도 원미래는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나 자체를 그냥 미국의 본토에 있는 래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플로우가 성숙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근데 이 곡은 벌스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미래도 벌스에 오르튠을 굉장히 많이 쓰는 래퍼잖아요. 근데 오르튠의 농도가 좀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 저게 뭐야? 저게 뭐 스프 같은 거예요? 뭐예요? 저게? 사실 원미래 음악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에게 태국 힙합을 알려줬지만 결국 들어보면은 미국 힙합 같은 음악인 게 바로 원미래 음악이에요. 태국 힙합이라고 이렇게 뭔가를 규정하기는 뭔가 원미래 음악은 월드와이드로 나갈 수 있는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 그쵸? 훅이 캐치해. 되게 중독적이야.
뭔가 텐션은 예전 뭐 원밀 음악들보다는 좀 이렇게 차분한데 난 그런대로 칠하게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해요. Diamond Grill. 음흠. 그렇다니까 뭔가 음악도 그렇고 플로우도 그렇고 여유 있어요. 뭔가 확실히 이쪽에서 장인이 돼가면 좀 뭔가 그런 여유로움, 성숙함이 더 빨리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도 저는 원밀의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고 일찍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의 원밀의 음악은 그냥 제 단순한 느낌으로 얘기하면 뭐 플래티넘 앨범을 한 6장 이상 발표해서 이미 삶은 윤택할 대로 윤택해지고 뭔가 연륜이 느껴지는 베테랑 래퍼? 그런 느낌이 강하다 이거죠. 오히려 이 뮤직비디오는 막 신나서 와 막 턴업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막 차분한데도 나는 이 옷을 사는데 돈을 이만큼 썼어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래퍼의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